제주 카로텔 매각 중단을 위한 도민연대는 카로텔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호텔 매각을 중단하고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진그룹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칼호텔 측은 경영난 때문에 오는 4월 30일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호텔 직원 300여 명의 고용 승계 문제를 놓고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